그리고 입바산화는 뭐냐? 쉽게 말해서 입바산화는 이 업장의 흐름을 지켜보는 거예요. 흐름을 지켜보는 거. 근데 간화선은 흐름이 나온 것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나오는 그 구멍 자체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화선을 제대로 하면 기가 막힌 법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대중성이 약하네. 아까.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한 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이 지금 있거든. 이런 사람들은 간화선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 말을 이해가 된 사람은 이거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먼저 묵조선이 있었죠. 그래서 달마에서 5조 홍인까지는 처음에 이렇게 이제 조용히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딱 이렇게 관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6조 대사는 이것을 이제 과감히 돈오돈수로 이제 돈수라는 것은 그 자리를 돈오해가지고 그 자리를 그대로 보림으로 그 자리에 내가 주에 있는 것이에요. 그게 돈수예요. 돈수라는 것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깨닫기도 어렵지만 사실은 깨달은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 깨달은 것을 계속 지키고 버티고 그 자리를 계속 합일해가지고 계속 내가 확인하고 지키고 있는 것.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서 도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깨달은 거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묵조선이 이제 잘 못하면 이제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거죠. 혼침이나 무기에 빠져 있고. 그래서 과거에 대종고는 흑산 아래 귀신굴에 빠져 살림살이하고 있는 무기묵조선이다. 이렇게 대종고는 간화선을 주창한 사람인데 이분이 그냥 그동안의 묵조선을 과감히 비판하면서 간화선을 낸 거예요. 강조한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묵조와 간화가 사실은 마음의 양면의 한 부분들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반대로 간화선은 그 뒤에 나왔는데 이제 송나라 때죠, 주로. 오조 법연이라는 분. 이분이 그 딱 옆에 그 써진 것이 이게 기가 막힌 이걸 소개를 하려고 해 놓은 거예요. 100년이 며칠이냐? 36,000년이에요. 100년. 100년 36,000일. 1년이 365일이잖아요. 100년이면 36,000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100년 36,000일 매일 아침 이놈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응? 100년 36,000일 매일 아침 지금 이놈이 뭐냐? 이것을 계속 지키고 버티고 그 자리를 계속 가나는 것. 이것이 가나선이다. 그 말. 네. 그리고 원어 극군도 있었고, 대종고라는 분은 참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당시에 송나라가 아주 그 문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송나라, 예를 들어서 군수, 도지사,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대종고한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한 자리를 봤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공부할까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질문하는 걸 보면 그 질문 수준이 장난이 아니에요. 초견성은 다 했어, 기본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계속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서장이라고 그래서. 뭐냐면 편지로 대종고 스님한테 보내요. 그러면 대종고 스님이 그 편지를 읽고 답을 쓰는 거예요. 그것을 엮어놓은 것이 서장이에요. 서장. 편지라면 편지. 편지를 엮어놓은 거예요. 제가
시간이 되면 서장 한번 강의하면 참 재밌을 텐데. 근데 간화선을 한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착각이 있어. 그게 뭐냐면 깨달은 에고라 그래. 사실은 못 깨달았다는 거죠.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에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 합의된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서 생각을 대체해가지고 이것으로 법에 대한 지식이 많아져. 이것을 악각이라고 그래. 악각. 악각. 그래가지고 누가 말하면 법문 근거해서 대가지고 착 설명해. 그러니까 지가 깨달은 것 같이 착각하거죠. 그래서 막 법문을 막 수집하려고 그래. 이것이 사실은 악습이라는 거야. 악각. 알려고만 하는 것. 진짜 알려고 하는 건 뭐죠? 진짜 알려고 하는 것은 그 자리를 알아가지고 그 자리를 계속 버티고 그 자리를 계속 보림 함축으로 보림 지지로 계속 그 자리에 합의라고 합의라고 개합하고 하는 것이 진짜 수행이에요. 그게 진짜 수행이에요. 그게 양성이라고 그래. 그것을 양성, 성품을 기른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성불이 돼요. 견성했다고 성불하는 거 아니야. 견성을 했어 했어도 그 양성 공부를 계속 들이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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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할 때 비로소 성불이, 선물이 거기에 오는 거예요. 성불이도 끝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식이 의식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면 그 자리가 바로 마음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심결에 단지 불에 단지 그 알 회자에 거기서는 알지 못해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 즉시 견성이다. 그것이 견성이라는 거예요. 아는 주체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데 계속 알라고 해. 그것이 악각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될랑가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간화설을 한 사람들이 이게 막 문장과 막 문장에 의지해 가지고 어떤 법문에 의지해 가지고 막 계속 그냥 그 쉽게 말해서 1700 공안을 가지고 막 각각 풀어놨어. 보면은 일본도 보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일본 그 뭐야 무문관이라는 게 풀어놓은 거 보면 진짜 일본은 그 무문관 풀어놓은 것도 일본 사람 같이 풀어놨어요. 보면은 그 신기하대 그. 그래서 문장에 빠지고 그 1700 공안 그것에 그냥 빠져가지고 어떤 작불 견성이요. 부처를 만들어. 그래갖고 그것을 견성이라 그것을 목표로 삼어. 가나서는 사람들이 그런다 그 말이야. 오히려 지식이 많으면 오히려 가나선에 방해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 원리, 기본 뭐시기만 알아야지 오히려 더 많이 알면 이제 헷갈려가지고 이것이 이것 같고 저것이 저것 같고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화두를 가나선을 한 사람들 보면 그래요. 아, 이 자리다 그랬어. 그래놓고는 끊어버리네. 쉽게 말해서 견성을 했으면 진짜 양성을 해야 하거든. 근데 화두를 계속 들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 반드시 스승한테 문답을 해야 해.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진입에 들어가야 해. 그래서 제가 거기 좀 참고로 좀 적어놨어요. 자, 개인적 생각 의심이 있어요. 하, 이것은 무엇일까? 저것은 무엇일까? 이런 의심들이 있어. 이것이 이제 모으고 모아지죠. 그래서 이제 이목구로 들어와요, 사실은. 그러면 더 나아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 자체에 집중 훈련하여 감정으로 체화돼서 딱 이 도대체 이게 뭐냐? 대종사님 같이. 도대체 이게 뭐냐? 하고 대의정이 돼야 해요, 의정이. 거기에 싹 그냥 온갖 생각이 골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정이 뭉치면 대의단이 되는 거예요. 의단이. 그래서
대종사님 같은 경우는 장차 내 이 일을 어찌할꼬 하는 대의단으로 그 의단이 뻣하다 보면 그것이 정에 들어가 버려요. 그것이 이제 정에 들어가 버려. 그래가지고 대종사님이 뭐 했죠? 어? 강변 입정상 보면 아침에 가갖고 잊어버리고, 그죠? 고창 연화봉 갖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촉가락 들고 하루 내내 있어버리고, 이게 뭐냐면 이제 대정이 들어서 그 다음 대망이야. 다 잊어버려. 대망. 이질망자가 심자가 들어가지. 대망이야.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빈자리에 그대로 그가 확충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확 열려버리게 된다. 이게 대종사님이 4년간 하신 강변 입정상의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거기 적었어요. 자, 공부할 때 맨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대서원과 대신심이에요. 이것은 계속 아까 설사 견성했어도 이 서원과 신심을 놓지 않는 거예요. 성불했어도 놓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항상 내가 딱 옆구리에 차고 있는 것이 신심과 서원이에요. 이건 죽어서도 갖고 가. 그런데 거기에 바탕에서 이제 수양령 부친사의 분발심을 내는 거야. 그러다 보면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고 의심이 걸리게 돼 있다. 근데 그 의심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의심이 이제 의정으로 거기에 푹 빠져 들어가야 해. 그래서 그것이 꽉 단으로 뭉쳐야 해. 그러면 아까 대정과 대망의 단계로 가서 이제 그러면 아까 비워지면 밝아지거든요. 이게 원리가 마음이 원래 뚜렷하고 고요한 것이라 비워지면 밝아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허령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뭐 오늘 어쩌겠다 저쩌겠다는 게 이제 보여. 그 다음 이제 지각, 그 다음 신명 요 단계로 가요. 그래서 견성하고 대각의 단계로 가요. 그럼 대각이면 끝나냐? 그러지 않아. 진짜 견성 대각하고 나서는 진짜 공부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뭐냐면 보림 양성이라 그래. 이것이 성불이에요. 이것이 성불이에요. 그러니까 깨치지 모든 사람도 가나선을 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진짜 가나선은 깨치고 나서 그 자리를 계속 지금 이 마음 자리를 계속 확인하고 그 자리와 함께 있는 것 계속 챙겨가고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보림 양생이에요. 이게 여기서 힘이 쌓여야 해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솔성 실행이요. 성품을 경계 속에서 막 써봐 이제. 그래서 보온 재중으로 활용해. 그래 그것이 비로소 활불이고 그 사람은 결국은 복해와 무량하게 된다. 기본 흐름을 제가 거기다가 설명을 해놨습니다.